이 친구 전투력 3 친구. 재밌게도 전투력 3 친구, 저랑 같이 했던 이 전투력 3 친구, 저한테 1대1을 도전했어요. 설마 내가 한 말을 다 한국말을 다 이해를 해버린 건가, 설마? 그래가지고 빡쳐서 1대1 하자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런 거면 좀 웃기긴 하겠네요. 아무튼 뭐 저한테 1대1 도전을 했으니까 뭐 해드려야죠. 마지막 할 것도 없었는데 잘 됐다. 왜 도전을 했을까? 일단 전투력 3, 저 친구 전투력 3, 하지만 저 전투력 5. 그러니까 제가 무난하게 이기는 게 아마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워해머 던오버 3에서 스페이스 마린 동족 전투는 스타크래프트를 치면 저그 대 저그 같은 게임이라서 자그마한 실수로도 또 이게 뒤집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아, 저 친구 렉 걸린다고 저러네. 나가겠구만. 근데 그럼 그렇지. 깡도 없네. 렉 걸린다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밑밥 던졌어요. 나간다. 렉 걸린다. 레그. 렉 걸린다. 그래, 나 나가겠다. 떡밥 던진 거죠. 블러드 레이븐으로 믿게 마시는데 하필 가장 핵심인 가브리엘 안젤루스야 지금. 그 레전드로 가버렸잖아. 근데 룰은 어쨌든 있으니까 레전드도 어쨌든 협의만 되면은 그래도 플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긴 하네요 진짜로. 천천히 해보죠. 이것만 짓고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적 스페이스 마린이 완전 어설프 마린 스팸이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만 짓고 그냥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원을 한번 100% 자원 노려줄 겁니다. 저 친구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면 돼. 이것만 짓고. 지었으면은 여기다가 자원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 모아줍시다. 아마 여기 처음초를 지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투력 3지만 어쨌든 알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초 지어놨죠. 예상대로 적 친구. 근데 처음초 강화가 없네. 봐봐, 자원 노리러 오죠. 제 말대로 여기 올 거예요. 자원들을. 하지만 여기 이미 제가 다 예상해놨죠. 처음초를 박아놨어. 그래서 저 다시 돌아가고 아마 이쪽 가운데 길로 빠질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드랍 하나 설명시 해두고 붕 해주고 일어날 때쯤에 수류탄 한번 던져주고 연설을 만세되고 역백되고 여기다 깃발 한번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수류탄 한번 던져주고 네 한번 더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적을 한 분대를 그냥 꽁으로 날려버린 셈이죠. 아마 한번 도망칠 건데 요 두 분째 빼서 아래로 내려가 줍니다. 추적을 해줍니다. 추적을 해주는 거죠. 뭐 너무 뻔한 생각이라서 뭐 너무 다 뻔했죠 이미. 차라리 스나이퍼를 했으면 그래도 좀 버텼을 텐데. 잡아! 네, 잡았어요. 네, 이득. 이러면 뭐 이득이지. 자, 뒤로 가줍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뒤로 가주고, 여기서 한번 떨궈줘요. 요 공격. 떨궈주고, 좋습니다.
수류탄을 앞에다가 살짝 던져줘요. 그럼 이제 킬팀을 죽었죠. 수류탄 맞고 이렇게 나는 킬, 저의 킬팀 빼면 되고 저 친구의 킬팀은 죽이고 다시 공격 해주면 돼요. 전투력 3와 전투력 5의 차이 이때 지십니까? 상성상 어셀트 마린이 택티컬 마린이 근접을 이길 수가 없는데 컨트롤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죽이고 가자. 또 자원 놀이로 온 거예요. 뭐 없는 척 해주십시다. 없는 척 해주고 실탄 한번 던져줘요 여기다가. 그러면 넉백 되죠. 다시 와서 실탄 더 던져줘요. 완전 그냥 던지네 이게. 얘 던지는데 그냥 게임 던지는데요 얘. 뭐하냐. 재밌네요. 그냥 천천히 해도 되겠다. 뭐 의미가 없네. 뭐 전투력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아니 뭐 그래도 저 친구 나름 좀 치는 친구라서 별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못하죠. 천천히 해주려고 했던데. 뭐하냐 쟤. 어차피 적은 킬팀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이거 부셔주면 됩니다. 뭐 와봤자 어셀트만이 한두 군데? 그거 말고 올게 없어요 지금 대충. 아까 전에 어셀트만이 다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어셀트만이 한 군데라도 와서 점프하면은 다 넉 당할 수가 있으니까 3개를 해줍니다. 적당히. 이제 스나이퍼를 뽑았네요. 스나이퍼. 스나이퍼를 뽑았어. 하지만은 뭐 의미가 없다. 어쩔 거지? 스나이퍼로? 여기 내려가 주죠. 어차피 이거 못 잡아. 도망가주면 그만이고. 아래로 내려가 줍니다. 여기로 오죠. 그러니까 아래로 좀, 아래로 내려가 준 거예요. 그럼 부르죠. 그 오면은, 쫓아오면은 여기다 이거. 적의 발목을 붙잡는 쥐레를 던져주고, 그대로 빤스러는. 여기서 하고, 여기 아직 자원 없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좋아요. 자원 다 점령해줬으면은, 내려가지고, 공격. 이거 서비터는 돌려줍니다. 서비터는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어셋트만이 못 잡거든. 잡을 수는 있지. 잡는데 한참 걸리거든. 그때 동안 테크만이 와서 잡아주면 되고. 네, 돌려줘요. 네,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고 어셋트만이 여기 가고 다시 적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죠. 하고 그리고 헤비 볼터로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있죠. A servitor point captured. May this fuel our victory. It will be yours if seeking to be mine more. Servitor deployed. 이제 근데 3포인트가 나오면은 이제 적도 라이브러리안을 뽑을 겁니다. 라이브러리안 뽑으면 그거를 어떻게 한 방 역전 될 수도 있거든. 완전한 이미 근데 사실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역전하기에는 좀 많이 늦긴 했지만은 라이브러리안 아무리 잘 써도. 하지만 어쨌든 성가시게 만들 수 있거든 나를.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면서 게임 해주면 돼요 이제. 된다. 그죠. 이걸 한번 노려줍시다. 역으로 제가 라이브러리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취소하고. 아 그럼 이걸 듣기.
때려줘야겠다. 이거 전투를 잘 싸웠으니까 한번 튀어줍니다. 아, 다시 싸줘요. 조끼는 뒤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적들이랑 맞기만 한 거예요. 일부러 킬템 안 뺐죠. 그리고 여기다가 라이프를 뽑아주고 조져주면 되죠. 스킬 써줘요. 스킬 써주고 라이브를 죽여줍니다. 라이브를 정말 안 좋게 썼죠, 지금. 여기다 빼고, 3개. 번개를 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는데. 네, 이렇게 한번 하고, 벽을 두 번 쳐줬어요, 일부러. 뭐, 필요가 없긴 한데. 렉타령. 렉타령. 하지만 이게 렉이, 이게 과연 렉 때문일까? 어? 자원 1도 안 찍은 거. 이게 렉 때문일까? 친구야?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렉 때문이라고? 어?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쳐야지.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너무 완벽하게 졌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줘야죠. 렉 걸렸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화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줍시다. 이것도 과연 렉 때문이야? 너무 렉 핑계가 많은 거 아닐까? 렉 핑계 너무 많죠. 킬팀 죽여줍니다. 이것도 렉 때문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스 캐논팀 대비해 놨죠. 이게 바로 전투력 5와 전투력 3의 차이다.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아, 깔끔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친구 좀 안타깝네요. 뭐가 안타깝냐. 사실 저 친구 그래도 성격은 좋은 친구거든. 어? 이 게임에서 멸한되는 인격자인데 그런 인격자를 내가 너무 험하게 두들겨 패지 않았나.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살살 패스, 살살 패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패지 않았나. 그럼 적들은 이제 아마 한 방 그냥 도박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어설프만인데 여기서 어슬렁거리죠. 왜냐, 이제 도박함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지만은 뭐 상관없는데,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고, 오면은 그냥 패 주면 되고. 저 친구가 만약에 진짜 렉이었으면은 지금쯤 나갔겠죠. 하지만 안 나가는 거 보면은 렉 아닌. 자, 여기다 이걸 떨궈줘요. 아마 데스트 떨어지겠죠. 하지만 나한테 이게 있나? 의미 없죠, 그러니까. 죽는다. 뺐어. 하고 이렇게 멀리서 누군가 빼주면 되고. 의미 없죠, 이러면은. 마지막 한 방의 공격이었지만은 통하지 않았다. 여기는. 리! 이랬지만은 분노한 나머지, 너무 완벽하게 발려버린 나머지, 리! 쥐지도 안 치고 그냥 리! 짧게 이거 한마디 했지만은 안 해줄 겁니다. 빡치라고. 내가 왜 해줘? 어? 너와 나의 최근 전적. 1대0인데. 내가 뭐하러 너랑 하지? 1대0으로 압승하고 있는데. 개씹 압살하고 있는데 뭐하러 너랑 해주지? 게다가 심지어 스페이스만인데, 스페이스만인 전투는 스타크래프트 치면 저그전 같은 거라서 내가 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아! 와, 근데 이 친구 그냥 날먹으로 그냥 스타트 찍어버리네. 와, 너무한데? 좀 화가 나네.
뭐 알았어. 하자, 하자. 한 판 더 해주죠. 뭐 본인이 그렇게 맞고 싶다는데. 본인이 그렇게 맞고 싶다는데 뭐 해드려야죠. 본인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더 가버리고 싶다는데 때려줘야지. 일단 이번 판 저 친구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랑 기본적인 전략의 골자는 같네요. 수류탄 이동사격된 택티컬 마린. 모았다. 모았죠? 아마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뭐 있어요? 뭐가 있지? 숨어있는데? 서비터겠죠? 스카우 마린 아니고 서비터인데 아마 여기 있겠군요. 아마 그러면은 적스페이스 마린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여기다가 드라포드 떨굴 거예요. 일부러 낚여주죠. 드라포드 한번 빼게. 일부러 낚여줍시다. 아닌가? 여기 있는데 분명히. 왜 안 쓰지 드라포드를? 아 우리 갔군. 점령하고 갔네요. 아마 여기 있겠죠 그럼. 없네. 뭐지? 쫄아서 그냥 간 건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랬지? 그냥 나랑 싸우는 것 자체가 그냥 무서운 건가 보죠? 그럴 수 있지.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플레이긴 해. 근데 사실 저도 1대1은 좀 잘 못해요. 체계적으로 원래 이게 좀 체계적인 그 스텝이 있거든요. 1대1에 이제 3대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전투 그런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1대1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체계적이지가 않고 체계적인 게 없어가지고 뒤졌죠. 뭐 하는 걸까요? 뭐하지? 정말 실수했죠? 이러지 말았어야지. 왜 했는지 뭘 알 것 같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기습을 해서 최소한 한 분대 정도만 한 분대에 한 개 분대원 하나 정도만 죽여도 나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전투를 잘 해야지. 근데 전투가 잘 안 됐죠 지금 저 친구. 그렇게 이득을 보려고 하면 전투를 좀 잘 했어야지. 못했죠 하지만. 네. 아마 여기 근처에 서비터 하나 있겠죠. 아마 여기에 있겠다. 여기에 있겠죠. 뻔해. 에이, 아깝다. 도망가네. 좀 더 빨리 쫓아갈 거야. 아쉽군. 점령을 해주자. 해주고 팁니다. 아마 그럼 여기에 올 거예요. 그동안 여기에 아마 올 거예요. 다시 먹고 싶어서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동안 여기 점령해주고 먹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일단 제가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 좀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완성될 때까지 여기 적의 이런 데를 찔러주면서 적이 함부로 모르게. 봐봐 제 말이 맞죠? 오죠? 빼주면서 적당히 해주는 척하면서 다시 공격. 체크 마린이 공격. 헤비볼터 뽑았네. 그럼 지죠. 헤비부터 뽑았으니까 헤비부터 사정거리 바깥까지만 가고 쏴줍니다. 그리고 키워줍니다. 헤비부터 사정거리만 가고 적당히 싸워주면 되고. 아 뭐야 씨발 언제 죽였지? 아 맞다 나 여기다 짚고 있었지? 아 나 바본가? 나 방금 전에 탑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했지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 빼주고 키워줍니다. 다시 이제 탄 이제 다시 뺏으러 가면 돼요. 뺏으러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서비터로 하면 돼요. 서비터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많이 좀 충원해주고 아마 요게 이제 다 보여 있을 거예요. 올라가 줍시다.
주는데 여기다가 이건 서비터로 자 해주고 서비터 세분데 아 여기 붙여 있을 텐데 아 여기 살짝 못 쐈어요. 하지만 다시 싸우면 됩니다. 내려가지고 올라와줘요. 들어가고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면 되죠. 그래가지고 수리탄을 한번 살짝 던져주세요. 저거 자 너무 좀 고집 너무 좀 에바를 했죠. 저거 죽이느라고. 그냥 놓아줄 거야. 너무 좀 억지로 그냥 다 따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스페이스반인데 스페이스반이 전투는 이래서 조심해야 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 저기 왜 안 보이지? 어디 숨어 있나 보네. 어디 있을까? 어 이번엔 처음부터 지웠네. 여기다 지워놨구만. 그러면은 오겠지. 올 거야 한번. 지금 뭐 기다리나? 안 오나? 왜 안 올까? 뭐 여기로 오네? 오히려 나한테 좋죠 그럼. 나한테 지진 거야. 왜냐 저의 처음처 강화 처음처라서 안 터지거든. 이거 부셔주고 갑시다. 잘 됐네. 잘 됐어. 어, 여기로 오네. 같아요. 의미 없죠. 오, 킬팀은 장전. 오, 넣어줍니다. 맞죠? 부셔요. 부셔요. 이제 부셨어. 어째까지? 네, 맞죠. 군대 왔어요, 다시. 군대 복귀했어. 네, 그럼 뒤져야죠. 아이, 나 젠장. 수류탄 있었네. 상관없어요? 뭐, 이거 하나 먹어줍시다. 왔는데. 하고 가줍시다.
Upgrading stronghold to tier 2. This one toil to capture. What it shall be done rightly. Tear down that cover! The alien must be punished at all costs. Deathwish battle has escalated to the second phase. Thus I journey through your frame. Taking the point. Tech, yes. Relocating. Tech going now. Shoulder to shoulder. Come on. These are not our brothers. It shall be done. Completed a power generator. Join our ravens. A listening post is active. Come on. My enemy meets. Die. Space Marines ready. Preparing heavy bolter devastators for deployment. Jonah Orion moving out. We are ready for war. Understood. Infantry attacking. I am up to the challenge. Chapter Librarian on. Attacking. More disease. I am on the war with them. Fire to glory. Ready. Orion on route. The ancient space marine. Shit. Heavy부터 뽑았지 이랬잖아. Go ahead. Order received. Deathstorm drop pod ready. 아, 그냥 건물 깨진 게 조금 짜증나네. What is it will be no bother. 수고. 헤비볼트 여기다 넣어주고 건물을 다시 지어줍니다. Understood. An open mind, this is the path to our triumph. No capture in hold. Understood. A servitor is en route. Not be perceived. Servitor deployed. Territory acquisition. Conveying this one. Already I am there. 아마 적이라면 옷을 노릴 거야. 옷을 아마 노려주겠죠. 방식 있으면. 옷을 노려줄 텐데 그렇다면 나는 I bring the fury of the enemy. I will drop pod bays online. 갑시다. Deathstorm drop pod ready. 팀 낫고 지어 죽는다. 저거 한번 먹으면 좋은데. 먹어줘야 되는지. 아, 맛있겠다. 존나 맛있겠다. 개꿀이 뜻 먹으면 저거. 숨어 있다가. 오면 한번 싸먹자.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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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전투를 살짝 못했어. 상관없습니다. 저 여기를 노리면 되거든. 여기 노리면은 어차피 적들은 여기로 옵니다. 막으려고. 죠. 줍니다. 여기 열려 있죠. 막으러 오겠지. 나온다. 자, 그죠? 베스트는 여기다 써주면 돼. 적당할 때 여기다 써주, 지금 써주죠. 베스트는 두 개를 썼어. 네, 극비라면 됩니다. 라스킨도 많이 모아놨죠, 이미. 이럴 줄 알고. 이게 다 생각, 띵킹으로 가는 게임. 아, 이게 띵킹이 있다고. 잡아주고, 또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개꿀이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이거는 그냥 킬팀으로 가도 막으면 되고. 아, 전멸시켜버리면 되죠. 뭐야. 아, 저거 있어? 아, 근데 이거 해주겠는데? 해줄 수도 있겠다. 막았어. 살짝 놀랐다. 깨질 수도 있었네. 와, 이거 난 절대 안 깨질 거라 생각해. 방심하면 안 되겠다. 방심하면 안 되겠어. 뭐 어떤 게임을 하든 방심하면 안 되겠네. 이게 이게 안 깨져. 아, 이게 깨질 뻔하고. 절대 안 깨져. 게임을 많이 지울었다. 이제 이길 적들은 이길 수가 없죠. 이거 깨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 되죠. 키워줘요. 네, 지가 스스로 자승자박 당했어요. 지가 지 스스로 갚았죠. 의미가 있나? 가브리엘을 말고 차라리 채플린을 쓰자지. 괜히 가브리엘 것 같아. 완전 그냥 개 죽, 그냥 죽으러 온 거예요. 그냥 개 낭비한 거죠, 가브리엘. 그래도 나름 엘리트 유닛인데, 별로 좋진 않지만. 나름 엘리트인데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개. 이젠 렉 핑계도 못 대죠. 렉 핑계 못 댐. GG. 하지만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또 뭔가 노리고 싶은 게 있나 보네.
또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노리는 게 있어요. 귀엽네. 그러면은 또 가서 패줘야죠. 왜 안 나가지? 귀찮은데 좀 나가주면 안 될까? 한 딱 싹 다 빌려줘야겠네요. 부셔주고 있다. 전멸 시켜줍시다. 싹 다 전멸을 시켜줘야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 We've lost an elite point generator. The foe would destroy a requisition. A weak enemy force has engaged us. Northwards. A requisition generator has been destroyed. Our holy standard is cast. On the hunt. I can hear you. 15 싹 다 전멸. 그냥 이게 바로 전투력 3와 전투력 5의 차이죠. 아, 좋았다. 마지막 한 개 노린 수가 있었네요. 드레드 하나 뽑아 넣고 있었네. 아, 하지만은 이게 너무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뭐 드레드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GG.